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의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한테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상품의 가격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내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손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줄을 놔버리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수타 소바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인 메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업을 대입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메밀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방법은 농사부터 제분 공장의 메밀을 다루는 방법이나 제분 기술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 메밀도 산지에 걸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두 먹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메밀이나 메밀가루의 원산지를 가려먹거나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메밀도 강원도로 옮겨져 제분되기 때문에 전국의 메밀들이 강원도산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직접 산지에 전화를 걸어 메밀을 구해먹는 방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손님한테 자존심을 세우려면 손님이 볼 때 이 정도면 인정 하는 구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파는 디저트나 음식에 대해 손님보다 많이 아는 것은 당연하고 주위 경쟁자들 중에서도 우등생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사례가 돼지국밥인데요. 전국의 돼지국밥이 똑같은 모양으로 고기를 넣어 팔 때 색다른 모양으로 TV에까지 나오는 돼지국밥이 있더라고요. 문화 충격이었는데요. 아주 얇고 넓은 모양으로 살짝 핑크색이 도는 하얀 돼지고기를 처음 본 순간 놀랐습니다. 뭐가 대단해서 저리 줄을 서고 먹을까? 우습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곳에 돼지국밥을 본 순간 주인장이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끓여보고 공부를 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을 하는 분야에서 1등이 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경력도 앞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쫓아가기도 힘든 상황일 텐데요. 따라잡는 방법은 의외로 쉬울 수 있는 것이 그들보다 경력을 더 쌓으면 됩니다.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공부는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선 사람들이 잘 때 공부하고 연구해서 끓여보고 만들어 보는 것이죠. 가장 맛있는 메밀이나 쌀을 위해서 보관 방법이나 제분법을 연구하는 과정을 손님들과 SNS로 공유합니다. 병은 널리 알려야 좋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널리 알려야 합니다. 배운 것에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보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나가는 솔직한 자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